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경종할 차례죠. 페이지로서는 이제 605쪽이 되는데, 경종 때부터 이제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3대 63년간 세도정치 시기까지, 그때까지 한번 훑어보죠. 우리 이제 페이지가 605쪽인데요. 이쪽부터 이제 경종, 붕당정치사 속에서 현종 때까지는 정책적 대결 정도로 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로 보고, 반면에 숙종 때부터 변질된다 그랬죠?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병신처분 정유덕 때, 이거 모두 숙종 때 있었던 일이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이제 경종을 한번 보시면요. 경종은 숙종 죽고 경종이 재위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720년부터 1724년까지, 딱 4년간 딱 제외한 게 이제 경종인데, 그럼 경종이 제위했을 때 경종은 누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장희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숙종의 소생이긴 한데 장희빈 아들인데, 원래 남인계인데 남인계는 다 축출이 돼가지고, 그럼 남인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쓴다, 관대한 정책을 좀 썼던 세력이 소론이고, 반면에 남인 다 저거 죽여버려야 돼, 이런 강경파가 남의 노론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남인은 이제 좀 아웃사이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소론을 더 중요하게 쓰겠죠, 그죠? 플러스 소론. 그런데 노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진 않겠죠. 가장 그래도 롱타임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애들이 노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론도 있긴 한데 소론을 더 우세로 한다. 이런 가운데 터진 일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 속에서 터진 일이 두 가지, 신축옥사하고 이민옥사가 터집니다. 신축옥사, 첫째, 신축년에 옥에 연루돼서 이제 죽은 사건인데, 신축옥사는 다른 말로 신축사화라고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1721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종 즉위 다음에 경종 1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유년 증원을 하게 되니까. 신축옥사,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민옥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민년에 또 옥에 연루돼서 죽은 사건, 1722년. 갑울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합쳐서 신임옥사, 이렇게도 불러요. 경종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신축옥사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노론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이, 신축옥사에서는 노론이 이 경종한테 강청하기를, 뭐 강요하는 거죠, 거의. 전하, 세제를 책봉해 주소서. 세제 책봉을 요구해요. 그래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게 왕 즉위한 다음에 바로 왕한테 딱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하, 세제, 곧 연인군을 다음 보위에, 왕위에 오를 사람으로 지금 공포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노론 대신들이 야밤에 찾아옵니다. 야밤에 딱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노론, 이게 태종 때 같으면 얘들 뭐 삼족이 멸할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경종이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제를, 내가 후사가 없으니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신하가, 전하, 어인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명을 거두어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세번 정도 계속 왕이, 심지어는 그 이상 정도 굽히지 않을 때, 그러면 명을 받자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왕이 즉위한 다음에 바로 그냥 세제를 책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뜻이지. 또 당신 어차피 못 낳잖아요, 뭐 이런 의미가 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 허수아비니까 그냥 물러나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제 책봉을 요구하는데, 노론이 자기네 가지고는 안될것 같으니까 대비의 수결까지도 받아요. 대비. 여기서 대비는 인원왕후입니다. 인원왕후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숙종의 계비죠. 숙종의 이제 세 번째 와이프인데, 원래는 인경왕후도 있었고, 또 인현왕후도 있었고, 인원왕후도 있었죠. 근데 인원왕후가 이제 세 번째 계비입니다. 김씨인데, 원래 이 인원왕후는 아버지가 아주 소론이었어요. 소론이었는데, 아버지가 소론이었지만은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비가 되고 나서 이제 노론 편으로 바꿉니다.
더군다나 경종은 자기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종은 어떻게 했어요? 장희빈이 죽을 때 세약받고 죽기 전에 이 자기 아들 한번 보고 죽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딱 보여줬는데 그 하초를 잡아뜯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성불구자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왕실 내지는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종은 양자를 입양하려고 그랬어요. 딱 입양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종이 죽더라도 결국은 물러나더라도 양자가 입양이 되면은 결국은 경종의 후사를 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원왕후가 결국은,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아, 세자. 그러니까 연인군을 양자로, 입양을 해. 양자로 입양을 해버려. 그래놓고 연인군은 이제 노론이 후원하는 세력이니까 숙빈 최씨 아들로서 그래서 세자 책봉을 요구할 때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의 수결 사인까지도 받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대왕대비가 윤허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제 책봉을 요구하니까 경종이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노론이 이긴 거죠. 노론이 이겼는데. 그래서 어유 야밤에까지 와서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얻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딱 찾아와가지고 소론들이 찾아와서 전하 명을 거두어 주셔서 막 했는데 이게 대왕대비까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딱 허용을 했는데 노론이 우세했어.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노론은 세제 대리청정을 강청합니다. 대리청정을 강요해. 그럼 세제 대리청정을 강요한다는 것도 뭐예요? 당신 이제 정치에서 손 떼세요. 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경종 아예 쌍놈 새끼들 것이 너무 하는구만. 해가지고, 알았다, 이 새끼야. 해가지고 이제 허용을 해줘. 경종이, 알았다. 이씨.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종이 이거 세제 대리청정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노론이 이겼다는 얘기죠. 승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소론들이 막 반기를 들어. 전하! 명을 거두셔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 해가지고, 불허합니다. 불허. 그럼 불허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소론이 이겼다는 얘기지. 그지? 예, 소론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노론이 이제 약간 물먹었는데, 그런 다음에 희한하게도, 경종은 무슨 일인지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세제에게, 연인군에게, 정사를 다 맡기노라. 이렇게 대리청정을 다시 또 자기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것은 다시 또 이제 노론이 우세하긴 했는데 노론도 이것이 또 바꾸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거 왜냐면 이렇게 허락했다가 바꿨기 때문에 요번에 또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왕이 먼저 허락한다. 다시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윤허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이제 공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혹시 떠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노론이 전하 명을 거두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딱 한마디 하거든? 소론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그랬더니 한마디 했는데 그때 바로 경종은 그렇지. 그건 잘못된 일이지. 해가지고 불허합니다. 야, 이거 환장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또 소론이 이긴 거죠. 소론. 노론도 다시 불허할 줄 몰랐던 거야.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소론이 이제 이긴 상황이 돼 버렸어요. 소론이 딱 이겨놓고 소론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전하 이 잡것들을 여기서부터 세제 책봉을 요구했던 노론 대신들 예컨대 이명, 이건명, 김창집, 조태채 요네 명의 간신들을 사형을 처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해가지고 결국은 노론 유배가 이래서 노론은 유배. 노론은 이제 얘네들 네 명의 대신 있죠. 네 대신이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고 소론 전국이 됐어. 결국 이 일이 허용했다가 불허했다가 허용했다가 불허했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불과 10여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세상에. 이게 백성의 이 삶하고는 아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 바로 이제 신축옥사가 되는 건데 노론 대신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소론 이기고 결국은 거두절미하고 신축옥사 결과 어떻게 된 거다? 결국은
소론, 노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소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소론 입장에서 일으킨 게 이민년에 바로 다음에 이민옥사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소론의 입장에서 노론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꾸며낸 일이 이제 뭐냐, 삼급수 시해 계획이라고 하는 걸 고변합니다. 삼급수 시해 계획을 고변하는 건 이제 알리는 거죠. 소론의 이제 김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경 목호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변을 하게, 목호룡한테 야, 노론 대신들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3급수, 1급수, 2급수, 3급수 이런 건데, 세 가지 방법으로 경종대왕을 살해하거나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고해받치는 이게 이제 이민옥사입니다. 결국은 1급수, 뭐 대급수하고 소급수하고 평지수라는 게 있어요. 평지수. 요거는 1급수고, 요거는 2급수고, 요건 이제 3급수. 이건 뭐 물의 깨끗함의 의미의 급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대급수는 요거는 자객으로 죽인다. 자객을 집어넣어서 시해한다. 요것이 이제 대급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급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독약을 타가지고 독약을 타서 시해한다. 온건한 방법으로. 평지수는, 요거는 평지수는 숙종의 교지를 위조해가지고 세자를 교차한다.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대급수는 실패하는 것 같고 아마 소급수 방법을 쓴 것 아니냐. 결국은 이것이 뭐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3급수 방식으로 경종대왕을 시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봤죠. 그래가지고 유배 갔던 애들 있죠. 유배 갔던 노론 대신들, 얘네들 사형으로 뒤지게 만들어. 결국은 요거 때문에 결국은 노론 네 명의 대신들이 사형으로 뒤져요. 그럼 결국은 이민옥사에 의해서 누가 또 세진 겁니까? 소론이 세진 거죠. 소론, 노론 이런 상황이 되죠. 이거 신축 이민옥사라고 한다. 결국은 요거 독약을 타서 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경종이 죽었느냐? 경종은요, 그래서 아프기도 아팠지만 혼자 뭐 벽을 보고 혼자 얘기하고 이런 그 증세도 있었다 그래. 그런데 이 자기 최측근에, 자기가 남인계니까 최측근에 남인을 좀 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아웃사이더 같은 남인들 대신들을 딱 끌어올려가지고 경이 이제 날 좀 도와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인 대신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전하, 제일 먼저 어휘를 바꾸셔야 합니다. 최측근으로 어휘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수락관 나인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꾸라 그래. 그래서 그리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휘도 새롭게 바꾸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종이 죽는 이유는 1724년도에 그 유명한 간장게장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노론 대비전에서, 대비전은 이제 인원왕후전에서 이쪽에서 대비가 경종한테 뭘 갖다 바치냐면, 음식을 이제 갖다 주라고 하냐면 간장게장하고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요거는 밥도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더냐 해가지고 이제 기운도 차리고 앉아서 정사도 좀 보고 뭐 그랬어. 근데 간장게장과 더불어 같이 갖다 준 것이 생감차예요. 근데 간장게장과 생감차는 굉장히 안 좋은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생감차도 먹고 그러고서 경종은 혼절합니다. 혼절했는데, 혼절한 상태에서 연인군이, 세제가 됐던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사람이죠. 여기에 자기 이 형을 갖다가 좀 좋은 걸 먹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인삼차를 가지고 와요. 인삼차. 인삼차를 가지고 오는데 어휘가 이걸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세제자, 지금 이 간장게장과 생감차를 드시고 혼절하셨는데 여기에 인삼차를 복용하게 되는 것은 어가에서는 지극히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인삼차까지 복용하신다면 다시는 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의학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연인군이 막 버럭 화를 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느냐. 내가 그 정도 상식도 모를 것 같으냐. 해가지고 닥치거라 해가지고 본인이 편전에 가지고 들어가요. 경종 누워있는데. 거기서 매겼겠지. 그러고 나서 경종 죽어. 결국은 야, 그 희한하죠. 그렇게 의학 지식으로도 안 맞는 저런 간장게장과 생감차를 먹고 거기에 더 상극인 이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죽으라고 고사 지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 설득력 있는 얘기들인지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종 죽었으니까 다음 해가 이제 뭐예요? 영조가 즉위하는데 연인군이. 그러면 영조가 딱 즉위했다고 한다면 영조 치세가 조선왕조 사상 가장 롱타임이거든요. 해수로 53년, 만으로 52년간 제위하니까 1724년부터 해가지고 1776년까지 제위하는 것이 이제 영조입니다. 그럼 영조는 누구 쓰겠어요? 자기 왕으로 만들려다가 유배가 가지고 죽은 노론도 있기 때문에 노론 대신들을 쓸 수밖에 없지. 이제 전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플러스 노론이 우세한 가운데 그러면 소론은 또 이제 아웃사이더가 된 거죠. 소론 이런 상황이 돼. 노론이 우세한 가운데 소론은 또 아웃사이더가 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경종대왕이 돌아가신 것은 흉한 것은 이것은 연인군도 연루가 돼 있고 노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게 되는 거죠. 독살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조는 딱 치세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영조 치세에서 첫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24년에 즉위했는데 다음 해가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을사처분을 해. 을사처분이다. 혹은 을사환국이라고도 하는 건데 1725년 요거는 노론을 전국으로 다 이제 권력을 주는 거야. 노론, 소론 이런 입장이 돼. 그랬더니 자기 편으로 다 이제 정치를 다 하게끔 권력을 줬어. 그랬더니 노론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전하, 소론을 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자기가 즉위하면서부터 옥사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면 실록에 또 안 좋게 기록되고 하니까 영조는 알았다, 그 좀 알았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뭐 이랬거든. 그랬더니 노론이 계속 겁박을 하듯이 막 지금 죽여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영조가 짜증이 납니다. 야, 그건 너무하잖아. 그랬는데 영조는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무술이 출신의 아들이라는 거 요구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핏줄 혈통이 형편없다는 거하고 서자 출신이니까 또 하나는 노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 만들 겁니까? 라는 의미의 어떤 택군이라 그래. 군주를 우리가 택해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택군의 혐의에서부터 되게 핸디캡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너무하네 이거 해가지고 정미처분을 해. 정미년에 가불병정 2년 후에 정미처분을 단행합니다. 과감하게 1727년이죠. 그래서 노론이 함부로 이렇게 막 씹어대니까 노론을 아웃시키고 소론을 중용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소론 내부에서는 좋아 이 타이밍이야 해가지고 소론 내부에서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관직에 나가서 왕말 좀 듣고 좀 고관 관직을 좀 차지하자 이런 의미로 완소도 있고 준소도 있습니다. 완소는 영조를 인정은 하자 왕으로 연인군을 인정하자 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친영조 친영조의 개념인 것이고 소론이라 하더라도 강경파 준소라 그래 반영조입니다. 반영조 나는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 그래서 완소는 완전 소중한 게 아니고 완만한 소론이라는 뜻이야. 결국은 친위 세력인 완소를 쓰겠죠. 영조는 그래서 이렇게 소론 내부에서도 준소 강경파와 노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과 또 이 영조조차도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과 반면에 야 이왕 왕으로 올라갔으니 왕으로는 인정하자. 그래놓고 우리가 관직은 좀 얻어내자 권력을. 이게 이제 완소가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세 번째 바로 1728년도에 무신란이 터져요. 안타깝게도 무신란이다. 무신란
무인들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무신년에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1728년도 이 무신란은 이인좌의 난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인좌라든가 정희량이라든가 정희량, 박필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한 것이 무신란인데, 근데 이 이인좌는 누구냐면은 이인좌는 급진 남인입니다. 급진 남인계 남인이고, 정희량이라든가 박필현 요 둘은 소론이에요. 정희량 박필현은 준소가 돼. 준소. 그래서 이제 이인좌는 원래 16세기에 영의정했던 이준경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현손, 먼 후손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출신이었지만 이준경이 16세기에 뭐라 그랬냐면 붕당정치 선조 때, 붕당정치가 극에 달할 무렵에 아주 당쟁이 막 심하고 그렇게 싸울 때 선조한테 직언을 한 사람이에요. 전하, 지금 젊은 선비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군자당 소인당하고 쌈박질하고 하는데 나중에 필이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놓고 그것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니들은 앞으로 관직에 나가지도 말고 그냥 농사만 짓고 땅은 물려줄 테니 농사만 짓고 은둔하고 살거라. 안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냐면 속리산에 충청북도 보은 있죠. 속리산 계곡에 들어가서 살게. 화양동 계곡 근처에. 그 근처에 이제 땅을 마련해고 집사한테. 집사가 그럽니다. 이인좌의 아주 16세기 할아버지였던 이준경이 경상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속리산이야. 근데 자기 아주 잘 듣는 집사한테 거의 얘기한단 말이야. 유언을 남겨. 아들들한테도 이 집사 말을 듣거라. 얘 말을 듣거라 했는데 이 집사가 이준경이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서방님 저한테 얼마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막 했더니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해가지고 이때는 효가 뭐 중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딱 마련해 주니까 집사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런 한 1년 동안에 도망간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예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비밀입니다. 이러고. 그래놓고 또 집사가 서방님 땅을 팔아주십시오. 딱 그래. 뭐라 그랬더니 예,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해가지고 이런 씨 해가지고 땅을 팔아줘. 그랬는데 또 없어져. 그랬다가 2년 있다가 돌아와. 너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서방님 이번에 논을 팔아주십시오. 뭐라 그랬더니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런 씨 해가지고 또 이제 논 팔아줘. 또 3년 있다 돌아와. 아니 이 새끼 너 어디 갔다 왔어? 서방님 밭을 팔아주십시오. 뭐라 선친의 유언이십니다. 밭을 다 그래가지고 집만 놔두고 다 팔아. 그래놓고 다시 또 떠나갔다 와. 그래놓고 몇 년 있다가 또 와. 그래놓고 이제 이 아이 새끼 이제 팔아줄 것도 없다. 그랬더니 서방님 저희를 따르십시오. 뭐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어유 속리산 근처에 기존에 팔았던 땅이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만큼 거기다가 다 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평생 관직에 입사하지 말거라. 목숨이라도 보전하려면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이준경인데, 아이고 그 이준경의 현손이었던 이인좌가 바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동해가지고 급진 남인.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지 않습니까? 청주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청주. 그 다음에 정희량 같은 경우 이제 대구에서 들고 일으키고, 박필현도 일으키려고 했는데 전라도로 또 관직이 또 발령나는 바람에 얘는 뭐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안성까지 와. 무신난으로 인해서 경기도 안성까지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는데 결국은 관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무마가 되거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의금부에서 추국하고 사건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소론도 있고 남인도 급진 남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건 결국엔 낭중지추라고 할 수 있겠지. 이인자 같은 경우 야 이거 개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또 개기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론한테도 정권을 줬는데 소론 계열에서 난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영조가 이런 시, 야, 니네도 이거 같이 모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니까 요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완소, 영조를 인정하자라는 입장의 완소는 그 혐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 저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영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니네가 아니라는 것에 그 증거를 대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소론한테 어떻게 처벌하는지 니네한테 심판권을 주겠다라고 해. 그러니까 소론은 자기네가 그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더 강경하게 자기 소론 계열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 이인좌 정의량 물론 이인좌는 급진 난민이지만 정의량 박필현 얘네들을 아주 일망타진하고 진압한 다음에 그래서 영조는 청주와 대구 지역은 반역의 고향으로 찍어요. 반역의 고장으로 찍어서 반세기 동안 곧 50년 정도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영조 초년기잖아. 아, 영조 초반 4년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영조가 53년간 재위한다 그랬죠. 횟수로. 그러면 거의 반세기 50년간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된 고을이 돼버렸어. 어디하고? 어디? 청주하고 대구가. 근데 그 청주 대구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의 유생들을 다시 신원시켜 준게 정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리죠. 정말로 영남 유생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1880년에 개항 이후에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갔다가 가지고 들어온 책이 조선책략인데 그 조선책략에 대한 반대로 이만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개긴 게 이제 영남 만인소가 올리죠. 그 영남 만인소는 그때는 영남 유생 1만 명을 대표로 자기가 상소합니다라고 해서 올린 거지. 정조 때는 진짜로 1만 명의 유생이 전부 다 연서명, 자기 이름을 다 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조를 칭송하는 글을 딱 올리니까 과거 응시 자격 같은 거 주다 보니까 이걸 신원시켜줬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때 영남 유생 1만 명이 대부분, 아, 정조를 칭송하는 연명을 올렸거든. 우리가 영남 만인처라 그래요. 그것도. 자, 요게. 예,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무신란이다. 그래 놓고, 아, 영조는, 야, 이거, 요놈 썼더니, 뭐, 지네가 너무 주장하고, 요놈 썼더니 또 반란도 일으키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기유 처분이라는 거래. 예, 다음에, 기유년에, 기유 처분을 해. 1729년에 내립니다. 요거는 뭐냐? 노론과 소론을 골고루 써야 되겠다. 아, 한쪽만 일방적으로 쓰지 말고, 노소병용하겠다. 아, 이거를 내걸어요. 노소병용이라고 하는 건 노론소론을 골고루 쓰는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쌍거호대하겠다. 쌍거호대라 그래. 쌍방을 다 들어올려서 상호응대하겠다. 결국은 노론을 영의정으로 쓰면 소론은 좌의정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배분하겠다. 이게 이제 쌍거호대 인사 원칙에 있어서 쌍거호대. 또 양치양해 하겠다. 양치양해. 이건 뭐냐? 한쪽을 치죄, 죄를 다스리면 다른 쪽도 죄를 주겠다. 다른 쪽을 풀어주면 이쪽도 풀어주겠다. 풀어줄 했자. 그래서 양치양해라 그래. 양치양해. 그래서 반충반역의 논리, 반충반역으로 규정합니다. 반충이라고 하는 거는 신축옥사 있죠? 신축옥사는, 신축년에 세제를 책봉해 달라고 노론이 강요한 거, 이것은 충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반면에, 반은 역모로 규정하겠다. 이민년의 일, 이민옥사는 곧 삼겹수 살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 실제 있었던 걸로 보겠다. 결국은 신축옥사를 충으로 본다는 얘기는 노론 편을 들어준 거죠. 그죠? 노론 입장을 편든 것이고, 이민년의 일을 역으로 본, 반역으로 봤다는 얘기는 이거는 소론 편을 들어준 거지. 그지? 그래서 반반 섞어 쓰겠다. 그래 놓고 나온 것이 이제 유죄 시용의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재능 있는 애들만 쓰겠다. 유죄 시용. 유죄 시용인이라. 유, 오직 유자. 재, 재능 있는 애만 쓰겠다. 시, 마땅히 재능 있는 애만 등용하겠다. 이게 유재 시용. 이제 요게
영조 때 기후 처분 이후에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조는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완론탕평은 완만한 주장하는 애들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유죄 시용의 조치로 완론탕평. 온건파만 쓴다는 얘기인데 조제보합론이라 그래. 조제보합. 조제보합론에 입각해서 약방에서 조제할 때 강한 건 다 빼죠. 강한 건 빼고 이게 약방의 종이라면 뭐 이런 마이신도 있고 이런 약 뭐 이런 약 뭐 이런 약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지. 여기에 청산가리 하나 강한 거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완전히 다 이거 듣지도 않고 다 작살나죠. 그러니까 이건 빼겠다는 얘기. 강한 건 뺀다. 결국은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노론을 위주로 하되 완소, 얘네들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준소, 얘네들은 빼고, 강경한 애들은 빼고. 그래서 사이클상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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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쓴다는 얘기. 전하, 신의 생각은 너 그만해라. 해가지고 다 막는 거죠. 전하, 뭐 이런 애들 다 빼는 거야. 노론 중에서도 강하게 뭐 요구하는 애들, 준서 중에 개기는 애들 다 아웃시키고 그냥 말 잘 듣는 애들, 요런 애들만 쓴다. 완만한 애들만 쓴다는 거. 요게 영조의 완론탕평에 완만한 애들만 쓴다. 그런 주장하는 애들만. 결국은 자, 요거는 사료가 이중안의 택리지에서 나오는 사료인데 얘부터 의리와 명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습속은 사라졌으나 왕이 그런데 그러다 하지 않고 모두 예스맨, 얘라고만 한다. 그러므로 다 두루뭉술한 한 색깔이다. 이거 둥글둥글해졌다는 얘기야. 강한 거는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느 왕 때의 상황이냐? 영조 때 상황이구나. 완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 놓고 영조가 이제 왕권이 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1740년이 되면은 1740년에 경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경신처분. 1740년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노론을 편듭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최종적으로. 결국 노론을 소론보다 중요하게 썼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이민년의 옥사 삼국수 시의 계획으로 고변했던 것은 아 진짜로 이건 있었던 일로 역모로 봤다는 것은 이제는 아 그것도 충으로 본다. 이민년의 옥사는 이것도 충으로 규정을 한다. 결국은 소론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명분상으로. 이것은 노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역모로 본다는 것이 인정됐을 때는 소론이 그래도 명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론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야. 결국은 이래서 이제 왕권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 여섯 번째 경신 이렇게 가죠. 무기 경신 임계 신유 대훈이 반포가 돼. 신유년에 국가적으로 이제 크게 반포하는데 이게 1741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재위 기간 중에 1741년 결국은 한 25년 정도 지난 뒤죠. 26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신유대운의 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유대운의 조치로 인해서 반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왕권 강화 조치로 영조가 이거 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노론 자기 편이 됐고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강화해서 이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서원철폐돼. 서원철폐 170여 개의 서원을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이런 붕당정치의 폐단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에 있다고 보고 전랑들이 가지고 있는 당하관 이하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전랑 당하 통청권, 당하 추천권인 통청권을 혁파해. 그러면 누가 당하관 이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조 판서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조 판서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림 회천권도 없어요. 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사관들도 이제 뽑아서 추천하는 회천권도 혁파하고 이제는 소시법이라 그래서 소시법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시험으로 선발하더라. 그 다음에 전랑자대제 같은 경우도 좀 혁파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신유대운에 좋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가운데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탕평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탕평비, 탕평비를 건립하더라. 성균관 반수교 앞에 지금도 있죠.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이게 1742년에 주의불비 내 군자지 공심이요 비이불주식 소인지 사의라. 그 두루두루 주자 두루두루 원만해서 주의불비 비 비교, 비교는 이제 차별하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는 것은 불비한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비이불주 비 비교해가지고 차별을 두고 원만하지 않은 것은 곧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속대전을 또 속대전 정비하는 거예요. 편찬 1746년에 속대전. 그러니까 속자가 들어가는 거 웬만해서는 영조때라 그랬어. 그치? 예, 소규전 제외하고 소규전은 태종때라 그랬죠. 속대전, 속오리의, 속병장도설 모두 영조때.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강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홉 번째 실시하는 것이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1750년.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열 번째, 그러면 소론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영조 때는 우리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소론들은 이제는 영조 때한테는 완전히 밑보였으니까, 그럼 세자하고 친해지자. 해가지고 사도 세자하고 굉장히 친해. 세자도 아버지가 굉장히 롱타임으로 왕에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만 있는 건 재미없죠.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나가 돌아다녀도 보고, 막 이랬던 거지. 그러면서 그 비행이라든가 이런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또 영조한테 고해봤죠. 반대 세력들이. 그런데 바로 1755년에 을의 옥사가 터집니다. 을해년에 옥사. 요게 1755년인데 이거 우리가 이른바 나주 괴서 사건이라 그래. 나주 괴서 사건이다. 이 나주 괴서 사건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유배당했던 윤지, 조사해봤던 이제 윤지라고 하는 요 소론입니다. 소론인데 이 윤지라고 하는 애가 나주 객사에 여기 명조를 비방하는 글을 써붙여놓은 거예요. 걸어둔 거. 이건 나주 괴서 사건이야. 근데 윤지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윤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론으로서 요 1725년에 영조 즉위 다음에 을사처분으로 노론이 우세하고 소론 아웃사이더가 됐을 때 그때 유배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기후처분에 의해서 뭐 반충 뭐 반역으로 하고 양치양해 쌍거 호돼가지고 노론도 풀어주고 자기네도 풀어준다고 막 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나주에서 유배 생활했던 거야. 1725년이니까 유배 당한 것이 30년간 유배지에 있으면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빡돌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영조를 비방하는 글을 써붙였는데 이거 가지고 또 소론 윤지가 있음을 밝혀진 다음에 아이고 이런 소론 작살납니다. 이제는 재기 불능의 상태가 돼. 이런 가운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도세자 결국은 세자하고 계속 친하다가 세자에게 여러 번 이 경고장도 있거든요. 옐로카드. 왜냐하면 영조는 자기가 정말 그 쪽팔린 핸디캡, 서울 출신이고 뭐 이런 태꾼의 혐의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성군이 되려고 뭐 공부도 많이 했어. 경연도 많이 하고. 영조는 재위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경연을 한 사람이에요. 3,000번 넘는 경연을 했으니까. 근데 세자는 공부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 밖에 나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경고장도 있었는데 결국은 임오년에 어떻게 하느냐? 화변을 당해요. 세자가 1762년에 이릅니다. 이거는 사도세자,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조가 시호를 붙인 게 사도긴 하지만 세자, 사도세자를 뒤주에다가 가두지, 그지? 뒤주에 가둬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만 8일 만에, 곧 9일째 되는 날 죽게 만드는 뒤주 안에서 이게 바로 임오화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주 안에서 만약에 이게 영조가 여기에
뒤주 안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다 집어넣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바마 용서하소서 아바마마 막 이랬는데 영주가 용서해줬어. 그럼 나왔어. 그럼 나오면 신하들한테 무슨 꼴이 됩니까? 이게 국왕의 자세가 나옵니까? 나중에 국왕이 됐어도 아유 저 씨 뒤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씹어댈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영조도 문제가 큰 거지요. 사실은 사도세자의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였던 성종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적절히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둘 다 폭주기관차를 이렇게 달려간 거지. 더군다나 사도세자의 비행을 겁나게 이렇게 고해받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 경주 김씨야. 경주 김씨. 근데 사도세자의 장인이 누구냐? 정순왕후하고 또 경주 김씨하고 상극인 사도세자의 장인이 바로 홍봉환이죠. 홍봉환. 그래서 이 홍봉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북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순왕후 쪽을 남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당과 남당으로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됐는데 홍보원 같은 경우에 사도세자의 비행을 어쨌든 좀 감싸줄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사위인데, 자기 딸내미 남편인데. 그렇다고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주에다가 가두자고 한 사람 자체도 홍보원입니다. 그래 놓고 놀러 가지. 사도세자가 죽을 때. 그럴 때 사도세자의 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정조죠. 이산.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바마마 뭐 이렇게 막 애원하고 그럽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그날, 뒤지에 끌려가기 전에 또 이번에 아버지 호출이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했는지 이 정조 안고 그래요. 세손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안고 애비가 오늘은 느낌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거든. 갔는데 뒤주가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직감하지요. 뭐 용서해달라고 해도 닥치거라 해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놓고 만 8일 만에 죽게 만들어. 그래놓고 자기는 아들 죽여놓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되는 거죠. 생각할 살자에 애도할 도자. 그래놓고 너는 왜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았느냐 해가지고 뭐 자식을 좀 이렇게 원망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식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인 거죠. 이런 상황이 참 비극으로 끝난다. 이게 조선 왕조 내밀한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 정조는 결국은 야 이런 붕당 정치 구조 속에서 자기 아버지도 뒤주에서 죽는 그런 모습까지도 목격한 정조는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영조는 인조 같진 않아서 자기 손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럼 정조가 세손으로서 세자로 나중에 왕으로 올라가면은 또 전국을 주도했던 노론은 이거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죠. 하기 때문에 세손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정조를. 근데 살아남았고 영조가 좀 보호도 해줬지. 요게 이제 인조와 영조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봐야죠. 인조는 자기 장손까지 다 죽였는데 영조는 그러진 않았죠. 자 이런 가운데 1776년에 결국 뭐다? 영조 죽고 정조가 즉위하게 된다. 그죠? 정조. 자 그럼 이제 정조. 1776년부터 1800년까지 딱 1800년 죽은 것이 정조인데 그러면 정조는 누구 쓰겠습니까? 당연히 정조는 남인을 주로 써요. 근기 남인을 주로 쓰고 플러스 남인 그러면서도 남인도 쓰지만 전국에서는 지금 누가 있었어? 노론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었죠. 이거 여기다가 썼어. 노론 남인을 주로 쓰되 남인을 주로 쓰되 남인하고 상극이었던 세력 중에 노론도 여전히 한 150년간 정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론 그 다음에 소론 자 근데 남인 중에서도요 이제는 의리 문제가 불거진 거야. 임오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요거 니네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남인 중에서도 시파가 있습니다. 시파는 당시 금상 정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시파라 그래. 친정조판 친정조. 반면에 남인 중에서도 벽파가 있어요. 벽파
이거는 편벽된 파벌이다 해가지고 이 임오화변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느냐. 영조를 옹호하는 입장. 영조를 옹호하는 입장이. 옹호. 그래서 이제 임오의리 문제가 불거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왕의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전왕 영조의 편을 들 것이냐. 오죽했으면 영조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입장이 벽파. 노론 내부에서도요, 시파와 벽파가 있습니다. 시파, 벽파가 있어. 벽파. 소론 내부에서도 시파, 벽파가 있습니다. 벽파. 그럼 당연히 정조는 누구 쓰겠어요? 나름대로 노론 중에서 시파, 소론 중에서 시파를 중용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조는, 어쨌든, 남이 시파, 노론 시파, 소론 시파, 헤이 시파, 이 시파들을 많이 쓴단 말이지. 그지? 자기 친위 세력이니까. 단, 워낙에 벽파 세력도 아주 오랫동안 롱타임으로 아주 궁궐안에 다 짜여져 있고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도 있기 때문에 벽파 중에서는 누구를 좀 이용해 먹느냐. 심환지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 먹어요. 심환지. 그래놓고 얘가 여론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정조는 심한지하고 주고받은 어찰정치입니다. 어찰정치. 299통 정도의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비밀리에 임금 얻자 임금의 서찰을 보내면서 정치를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말을 맞춰요. 말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 날 어전회에서 이런 이런 일이 안건이 있는데 그대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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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응답하라 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요. 근데 승정원 일기하고 비교해보면 그날 그 날짜에 어전회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정조가 어찰해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심한지도 얘기하고 정조도 얘기하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시스템으로 정치를 운영했던 게 아니구나. 정조는 그러니까 정조에게 내가 그랬죠. 그 전부터도 정조한테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 단지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어떤 다른 왕들보다는 좀 더 르네상스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게 뭐 근대적인 요소는 정조도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고 제가 뭐 노론 벽파를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잡놈들이지. 노론 벽파는 우리 역사상 잡놈이라고 봐야 돼. 권력을 가지고 나라 팔아쳐 먹었으니까. 근데 정조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이 편지는 보자마자 반드시 불태우라 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 불태우지 않고 편지 받은 날짜를 시각까지 봉투에다가 적어놔. 결국은 자기도 보험을 든 거죠. 심한지도. 왕이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한 거지. 결국은 그거를 심한지 아들이 어떻게 봐요. 아들이 보고 그 아들이 비밀을 발설을 해. 근데 그 발설된 내용이 또 정조 귀에 들어가. 그러니까 정조는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보냈냐. 요즘에 곱불이 심하다고 하는데 곱불은 감기죠. 인삼 몇 불을 넣었으니 잘 다려 먹으라. 처음엔 그렇게 근엄하게 얘기해. 그래놓고 그런데 너 내가 분명 이거 태우라고 했잖니? 근데 안 태워가지고 너랑 나랑만 알아야 되는 말이 네 아들이 그걸 발설해가지고 그것이 내 귀에 들어왔다. 이런 씨 해가지고 뭐라고 이런 호로자식 씨. 호로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근엄하게 글을 쓰는데 편지를 그 당시 막 빡 돌아가지고 다혈질인데 성조가 이거 보면 다혈질이야. 그래서 빡 돌아가지고 우리말로 욕이 딱 한자로 떠오르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한글로 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가슴을 진정해가지고 한문으로 문장을 써나가. 그러니까 정조는 굉장히 다혈질이었다. 정조는 동이 틀 때까지요 잠을 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독살 위험도 있고 살해 위험도 있고 강하기 때문에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편전에까지 왕의 침전에까지 자객이 들었어. 그걸 이제 물리쳤기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또 정조는 워낙에 똑똑하긴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느냐. 자기가 처방전까지도 약국에서 처방전까지도 자기가 직접 처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의학 지식이라든가 이렇게 박학다식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까지 죽은 이런 정치 구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좀 강화하고 체제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정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정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손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 들게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자기 아버지 같지 않게. 그래가지고 정조는 겁나게 공부하면서 이제는 아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 그래서 줄론탕평을 전개합니다. 줄론탕평은 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림. 강하게 강경하게 시시비비를 옳고 그린 것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영조 때는 완론탕평이라 그래가지고 강하게 얘기한 애들 막 눌렀죠. 우리가 두더지에서 이렇게 뿅뿅뿅 쳐가지고 못 나오게 막듯이 전하 됐다 전하 됐느니라 어허 이렇게 눌렀어 이게 영조는. 근데 정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대 하고자 하는 얘기 다 해봐라 해가지고 하면 전하 신의 생각은 뭐 그래? 얘기 다 했어? 예 다 했습니다 전하. 그러면 뭐라 그래? 넌 그게 문제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까 허벌나게 이게 강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싸움하는 게 정조의 줄론탕병. 그래서 끝까지 논리적으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상대에 어떤 굴복시키는 여기 이제 줄론탕병이라 그래. 결국은 정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어전회의에서 딱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노론한테 그래. 경은 온고지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딱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노론이 아니 대답도 아니 그거 삼척동자도 다 알지 온고지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걸 왜 묻나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답은 해야죠. 예,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조가 버럭 화를 냅니다. 뭐야 지금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답 아니냐. 내가 그걸 몰라서 경한테 묻는가. 경의 학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요즘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여기서 그만해 해가지고 박차리 박차고다가 그러면 거기 그거를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고 아 정말 시체말로 철라 쪽을 줘. 쪽을 주고 막 나가. 그러면 거기서 참석했던 다른 대신들도 아 저 새끼 때문에 이거 분위기 뭐야 지금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들죠. 물론 지들도 모르는데. 그러면 정조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가. 그러면 시체말 이런 거죠. 지나가는데 학생 보고 너 어제 행동 그게 뭐야? 어? 하고서 이렇게 딱 지나가. 딱 화를 내고 그러면 어제? 자기 생각 자기 어제 행동을 반추해 보는 거죠. 돌이켜보면 항상 선 24시간을 선하게 받은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 침을 한번 뱉을 수 있고 욕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내가 침 뱉은 걸 봤나? 그럼 내가 욕한 걸 들었나? 이렇게 이제 자기 약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정조 스타일. 그냥 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이게 이제 줄론탕평이라 그래. 논리적으로 그렇고요. 그래놓고 정조는 줄론탕평, 강경탕평이라 그랬어, 그지? 예, 강경탕평. 특히 남인시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 이가환이라든가 최재공이라든가 이 사람은 꼭 기억해둬야 돼. 또 정약용.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남인시파의 대표적인데 특히 남인시파 쪽에서는 서학을 좀 많이 수용하는 신서파가 이쪽에서 납니다. 신서파. 믿을 신자. 서학을 이제 신앙으로 좀 많이 믿고 하는 세력이고 반면에 이 벽파 쪽에서 남인 쪽에서 공서파가 나와요. 공서파. 서학은 아주 배척하고 공격하는 얘네를 우리가 공서파라고 하는데 그 보수 세력이죠. 요게 바로 이제 안정복이 대표적이야. 안정복. 어? 결국 이익의 제자 중에서 성호 이익의 좌파, 그 진보 세력을 우리가 신서파. 반면에 성호 이익의 보수적인 세력 제자, 우리 공서파 안정복. 어? 심지어 노론보다도 더 남인 벽파는 남인 시파를 공격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어쨌든 아 정조 때 전국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하고 또 우리 정조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군사일체론을 강조해. 그지? 군사일체론. 군주와 스승은 하나다. 일체론. 살림을 부정합니다. 아하. 살림을 부정을 하고 스스로 계몽군주를 좀 자처했다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규장각을 설치한다든가. 아, 규장각. 원래 규장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지혜를 상징하는 별을 규장이라 그래.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창덕궁
원래 귀장각은 숙종 때도 당연히 있었는데 왕실 서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귀장각을 강화도에다가 이제 귀장각 외곽을 짓고 거기에 왕실 도서 또 뭐 인장 이런 것들 이제 보관하는 의궤 이런 것들 다 그쪽으로 옮겨놨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내각이라 그래. 귀장각. 특히 창덕궁, 창덕궁의 주함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주함루가 뭐냐면 우주의 이치를 모아놓은 건물. 이게 주함루가 우주 주자에 이치를 모을 합자 모아놓은 건물이다 해가지고 창덕궁 주함루에 귀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문신들을 등용하고 그래서 귀장각 설치 또 장용영이라고 하는 이 귀장각은요 정조가 즉위하는 1776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즉위년에 있었던 일이 귀장각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영체제 원래 세자 시절에 이 장용위라고 하는 세자 친위부대가 있었는데 요거를 군영으로 확대한 거야. 이게 이제 장용영을 또 설치하더라. 내영도 있고 외영도 있습니다. 내영과 외영이 있는데 내영은 한성에 두고 한양에 외영은 바로 이제 수원 화성을 건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둔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정조는 야 이게 아주 힘들거든. 힘들고 정조도 화병이 있었어요. 화병이 있어서 돌침대 갖다 놓고 거기에 맨사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잠을 청하고 할 정도로 또 종기 조선 왕들 중에서 종기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기도 있고 그래놓고 어쨌든 수원 화성을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하더라. 화성을 건설하고 1794년부터 96년까지 화성을 건설하고 이거는 왕권 강화도 되죠. 이거는 세계유산입니다. 화성 수원 화성 무슨 얘기냐? 자기는 자기 아들 순조가 스무 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조선 태종처럼 세종한테 물려주고 상왕으로 나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그 화성에서 남쪽에서 보호해주고 있고 외영을 가지고 반면에 이제 아들이 잘 정치하게끔 이렇게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정조인데 그렇게 순조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곧 열한 살에 결국은 승하하고 말죠. 그다음에 화성에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동탄이라든가 이 근처에 대유둔전도 설치합니다. 대유둔전 구경농장이야. 구경농장 요것도 설치하고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화성까지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겠죠. 한강인데 한강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행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다리가 좀 필요할 텐데 그 당시에 한강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건너갔느냐 정약용한테 그런단 말이야. 약용아 너 한번 고안해봐 해가지고 정약용 머리를 쥐어짜냅니다. 쥐어짜내가지고 그러면 여러 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건너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약용은 주교사를 또 설치하게 해서 정조는 주교사 설치 그래서 주교라고 하면 배다리를 가설해. 주교 배다리 배주자 다리교자 주교를 가설하는 것도 이게 주교사 설치 정조 때 일이죠. 이런 거라든가 자 그 다음에 초기 문신제 초기 문신제라고 하는 거는 37살 이하의 현직 관리 중에 유능하고 젊은 애들을 다시 발탁해가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요직에 앉히는 걸 우리가 초계 문신제라고 그래요. 문신을 백길초 아래읽기 자예요. 그러니까 베껴서 그 보고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아래에서 올리면 걔네들을 선발해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요직에 이제 앉히는 걸 초계 문신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자, 그리고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도 다시 편찬하고 대전 통편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된 대전 회통 내지는 또 육전조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만천명월 주인웅이다라고 하는 자서도 써요. 만천 이게 내에 비치는 달이 있는데 밤에 그 달 내가에 비치는 달을 딱 투영하는 거 보고 내가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집을 다 가가호호 방문할 수는 없지만
그 서민들이 모두 물속에 있는 달은 쳐다본다. 달은 하나지만 그 하나는 본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천에 곧온 내에 비치는 명월 밝은 달이 있는데 그 밝은 달의 주인 되는 늙은이는 나다라고 하는 주인공 이렇게 만천명월 주인공 이렇게 자서를 써가지고 붙여놨어. 또 편의글 탕탕평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여놓기도 하고 요게 정조. 근데 정조도 1800년에 되는 상황이죠. 또 정조는 요거는 알아야 되겠네, 그지? 예, 신의 통공에 좋지. 예, 신의 통공이다. 1791년 신해년에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금난전권 있죠. 금난전권을 철폐합니다. 아하.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조치. 그거 상업 자유라 조치죠. 단, 유구이전은 제외한다는 거. 유구이전 제외.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유구이전을 포함한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했다면 이따고 내면 안 돼. 큰일 나. 유구이전을 제외한다는 건 명심하시고. 그러면 상업 자율화 조치죠. 상업 자율화 조치로 인해서 유구이전의 금난전권을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면 유구이전을 제외하더라도 그렇다면 독점에 의한 물가 앙등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기 남인들, 곧 경기도 근처에 포진하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근처에 있는 남인 계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난전권 철폐 그리고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는데 그런데 1791년 신해통공이 있었던 이 해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좀 자리가 없네. 영조권 좀 지울까요? 영조권 지우고 1791년 정조 15년에 1791년에 예컨대 신해통공도 있었죠. 신해통공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진산 사건이라고 천주교 박해가 있어요. 진산 사건.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곧 전라도 진산이라는 곳에서 윤지충이라든가, 윤지충, 권상현, 얘네가 폐제 분주했어. 폐제. 부모의 제사를 폐하고, 폐제. 분주. 신주를 불살라버릴 분자. 신주를 불사르고 미사를 거행하면서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봉행했던 이런 일들이 적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1791년 이래가지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윤지충 권상현을 죽이거든요. 이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의 박해라 그래요. 신의 박해. 근데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결국은 누구도 많이 이제 혐의를 받냐면 주로 난민 계열들이 천주교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약용 같은 이 정조가 입바른 애들이 다 껴있는 거야. 난민 애들이. 더군다나 정조는 천주교 박해에서 세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1785년도에 요때 명례방 사건이 터져요. 명례방 사건. 명례방은 이 명동입니다. 지금 명동에 이거 우리가 추조 적발 사건이라 그래. 예. 추조는 형조입니다. 형조에서 적발 사건. 곧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거행했던 예를 요걸 걸린 게 있어요. 형조가 추조거든. 추조 형조에서 김범우 집에서 미사 거행했던 요것 때문에 이제 정조는 그래도 이제 훈방 조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뭐 정약용도 있었고 막다 껴있었기 때문에 많이 훈방 조치하거든요. 그래놓고 성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다듬어진 거고 정착이 잘또 되고 그러면 저거는 사악한 종교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많이 좀 온건하게 되었어. 근데 1787년도에 또 하나 반회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반회 사건. 이거는 북촌의 양반거리죠. 지금의 경복궁 있는데 북촌거리에 양반 마을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했었던 이게 김석대 집에서 김석대 집에서 여기서 양반촌에서 모여가지고 천주교식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미사를 거행하고 이런 것이 또 걸렸어요.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크게 처벌하진 않았지만 신해통공 때는 얘네들 이제 폐지 문제였던 사건 때문에 윤지충 권상인을 죽이거든요. 이게 신해 박해라 그래. 그러니까 정조 때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근데 더 컸던 것은 이제 언제야? 세도 정치 시기에 크게 있었던 거죠. 그죠? 신유 박해. 그러니까 신신기, 그 다음에 기유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예? 병인박해는 물론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지만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정조 때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신의 박해가 있었던 1791년에 남인들이 노론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정조는 이거를 좀 전국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체반정을 내걸어요. 1792년에 바로 다음에 문체반정 문체를 똑바로 바로잡아라 라고 허벌나게 깐 거야. 결국은 근엄하게 왕도문학을 하라. 왕도문학 내가 그랬잖아. 정조한테 근대성은 별로 없다고 왕도문학을 강조한 거 성리학적으로 결국은 문체가 박지원이 그 당시에 블랙홀이었어요. 블랙홀. 물론 정조는 박지원을 이뻐했지만 그래서 모든 문체를 박지원을 막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자 박지원이 예컨대 자기 친구였던 또 6살 많지만 친구로 먹었던 홍대용이 먼저 죽는데 실학자죠? 홍대용이 죽었을 때 그 묘지명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다 근엄하게 쓰거든. 공은 하늘이 주신 성품으로 근엄했으며 청렴하고 이렇게 막 무겁게 쓰는데 박지원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창발적인 그 감성을 그대로 묘지명에 써요.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그때는 다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금이 있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들이 딱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청계천에 숨었던 거야. 청계천 풀숲에 숨어가지고 여기 숨었더니 오리가 있었던 거야. 오리가 꽥꽥대는데 걔네 소리를 냅니다. 같이 대화한다고 꽥꽥꽥꽥꽥 이렇게 그래놓고 그때가 너무 술 먹고 재밌었는지 그래놓고 걔네들을 경찰을 따돌리고 그런 다음에 포졸들을 따돌리고 오리하고 대화했던 것을 잊었는가? 나는 그걸 잊을 수 없네. 이렇게 자기의 그 아름다웠고 그 재밌었고 정말 순진무구했던 감성을 그대로 묘지명에다가 그대로 적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파격이죠. 그래서 와우.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조선이라고 하면 정조는 조선을 지켜야 되는 왕이죠. 근데 박지원은 우주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문체가 굉장히 창발적이었다고. 심지어 박지원은요 과거를 시험 보러 가는데 과거 시험 문제가 자기가 쓰고 싶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와요. 결국 이제 아주 음서로 이제 음직으로 저기 현감 정도 안에 현감 정도는 잠깐 나갔다 왔지만 어쨌건 박지원의 글을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다 따라하니까 거기 이제 노론 자제들이 많았거든. 하니까 노론 애들이 이제 또 남인들을 공격하는 빌미로 천주교 사건 가지고 물건늘어지니까 박지원은 이뻐했지만 다른 노론 박지원은 뭐 중앙 정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론 애들 박지원 따라 쓰는 그걸 까기 위해서 니네 문체 똑바로 안 써? 해가지고 문체를 바로 잡아라 라고 딱 전국을 바꾼 거야. 니네도 잘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91년, 92년이잖아. 결국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도문학을 강조하기 위한 그 사상적으로 물들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남인 시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야. 고대 정치 술수죠.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의 조치. 이거는 상업 자유화하면서 두 가지 상업을 자율화시켜서 자율화 근기 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이때 금난전권 가지고 있었던 시전상인들이 정치 자금줄이 됐던 게 바로 노론하고 정치적으로 결탁이 됐었거든. 그래서 노론의 정치 자금 억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론을 까기 위한 그런 목적도 신의 통공의 조치도 있다. 자, 요게 이제 정조. 그러면서 이제 화성이 이제 1794년부터 96년까지 화성을 건설하는데 결국은 1800년에 오회연교의 자리에서 1800년 5월 회 에? 회는 금음 회자예요. 5월 금음 마지막 날 경연의 자리에서 하교하기를 정조는 뭐라고 하냐. 정조는 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공노비도 이 사노비도 모두 노비와 주인과는 신분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계약 관계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거 고공 관계라고 하는데 노비를 해방시키려고 했고 계약 관계로 바꾸려고도 했었다고. 그럼 사노비까지 해방시킨다? 장난 아니죠, 양반들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1800년 5월 금음, 5월 금음 해자 마지막 날 음력으로 금음의 경연의 자리에서 경연의 자리에서 왕이 정조가 하교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왕권이 강화됐고 이랬으니 또 순조도 11살이나 됐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잘 챙겨놓으면 뭐 굴러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참에 1800년에 영조가 1741년에 신유대운을 반포한 것처럼 자기도 뭔가 하려고 했던 거야. 자, 여기서 결정하자. 우리 아버지 예컨대 1762년에 임오화변으로 돌아가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너무한 처사였다라고 너네가 규정을 하자. 그러면 처벌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결정을 해다오. 그럼 이제 기존에 사두세자 규제에 들어가게 하고 영조를 이렇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뭐 성심 상하지 마소서 이렇게 영조를 옹호했던 세력은 임오년에 그런 영조의 편을 들었는데 의리 문제가 불거지겠죠. 임오 의리 문제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날립니다. 하교하기를 이걸 내가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 우리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사두세자를 장헌대왕으로 추존하거든요. 장헌대왕이 그렇게 돌아가시게끔 만든 것은 잘못한 일이었다는 걸 발표하자. 그러면 끝낼 텐 거니까 그걸로 처벌하지 않고 끝낼 거니까 이걸 딱 그렇게 규정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 발표한 뒤에 12일 만에 죽습니다. 정조가. 물론 아픈 것도 있었지만 급서거한다고. 그래서 정조가 죽은 것도 독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정약용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정약용을 또 총회했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약용, 이가환, 최재공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고 따로 이 정치는 하지 않았지만 박지원 같은 경우는 또 총회했다고. 정조가. 근데 당색은 다르지만 정약용은 근경남인, 경기도 근처의 남인이고 박지원은 아버지가 당색이 노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다고. 근데 정조가 마지막으로 경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런 반대파한테 몰려가지고 자기 경기도 마석에 은거하고 있을 때 거기 집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정조가 몰래 또 어차를 보냅니다. 몰래 어차를, 그러니까 심환자하고만 어차 보낸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사람하고도 어차를 보냈는데 정조가 정약용한테 그래요. 편지를 보내서 약용아 너는 앞으로 보름 후에, 보름은 15일이죠? 15일 뒤에 중이 쓰이려고 부를 것이니 대기하고 있으라. 너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정조가 아마도 홍문관 대제학 정도로 임명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을 아주 중요하게 쓰려고 정약용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부름받고 올라가기 3일 전에 곧 12일 만에 정조가 승하하고 맙니다. 결국은 정조가 죽고 정약용 바로 1801년에 유배당하죠.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당한다고. 그래서 19년에 해배될 때까지 만 18년간 유배 생활했던 게 바로 정약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노론 벽파에 당하는 심한지가 정조하고 서로 상급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심한지의 최측근이 어의였어요. 어의였고 그다음에 심한지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조의 정책을 정반대로 다 돌립니다. 하기 때문에 또 정조 친위 세력을 다 숙청하는 데 앞장서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의가 저런 정조 심한지 정치적으로 상극했던 정적이
정조의 내밀한 병세를 다알 정도면 어휘도 심한 자하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더군다나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계기 사건 같은 게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건 아마 이 오해 연교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사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도 하는 겁니다. 물론 추정이죠. 그러나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떤 신하가 내가 죽였다 이런 말을 과감하게 꺼내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 기록은 없지만 추정으로 볼 때는 그럴 의문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조 죽고 순조, 헌종, 철종 3대 63년간 외척에 의한, 또 나이가 어린 왕들이 있고, 뭐 물론 나이 어리다고 다 왕권 약한 것은 아니지만 약할 가능성은 큰 거지. 어쨌든 또 말기적인 현상은 말기적인 상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19세기 초에 63년간 외척 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인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거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조 때까지 했고, 그러면 경종 때 여전히 편당적인 조처입니다. 그 다음에 숙경, 영조 때 완론, 탕평. 탕평을 처음으로 주장한 건 숙종 때라 그랬어. 박세체, 소론 박세체가 황극탕평론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영조 때는 완만히 주장하는 애들만 쓴다, 완론, 탕평. 정조는 강하게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의미의 줄론, 탕평. 강할 준자 써가지고 줄론, 탕평. 그러나 그때 이제 잠복기죠. 붕당 정치 잠복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조 죽고 나서는, 승하고 나서는 세도 정치 시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구도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책으로 쭉쭉 좀 점검해주고, 설명은 다 했으니까 어디 어디가 중요하다 이러고 책으로 점검한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 전국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쉬었다 갑니다. 아셨죠? 잘 정리해 주세요.